사고와 죽음 때문에 규정들이 생겼다는 얘기지. 경험을 토대로 만든 규정이다. 오늘의 그런 이야기는 이 비행 규정을 새롭게 만든 사건 중에 하나야. 자, 근데 이 스케일이 정말 어마어마하고 거의 역대급이라고 할 수 있어. 그러니까 동북아시아 전체를 떠들썩하게 했던 블록버스터급 사건이야. 너무 궁금해요. 자, 지금으로부터 51년 전 1970년 3월 31일 김포공항에 있는 미군 부대 윙 소리가 들리고 비상사태. 자, 이 공항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 어딜 것 같아? 활주로, 환자소. 지금 출발하세요. 그렇지, 그렇지. 그렇지, 가장 지금 중요하지. 지금 허가합니다. 사람으로 치면 두뇌에 해당되는 곳이. 레이더 어프로치 컨트롤. 랩콘이라고 해요, 랩콘. 레이더로 비행기를 감시하면서 지시를 내리는 곳이죠. 아, 네. 여기서 지시를 내리는 사람이 바로 관제사. 이렇게 헤드셋 같은 거 끼고 막 그러잖아. 뭐 고도를 만 피트로 올려라, 낮춰라, 뭐 몇 도 방향으로 꺾어라 막 이렇게 얘기해주는. 비행기 조종사는 전적으로 이 랩콘에 있는 관제사에게 의지를 했지. 근데 이날 랩콘도 완전히 난리가 났어. 총으로 무장한 미군들이, 헌병들이 쫙 깔려. 랩콘은 중요 시설이라 미군이 다 통제를 하는 거야. 우리나라 대통령도. 대통령도 여기 랩콘에 못 들어왔어. 그만큼 철통 보안 구역이라는 거지. 자, 다들 초조하고 막 긴장 상태야. 누군가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눈치야. 자, 5분이 지났어. 10분이 지났어. 랩콘 앞에 집차 하나가 딱 서. 그리고 어떤 군복 입은 남자가 차 문을 열고 탁 내리는. 터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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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벅. 복도를 지나서 문이 열리고 그 남자가 랩콘 안으로 들어섰어. 누구야? 랩콘으로 들어왔어. 바로 그 순간 이 레이더 앞에 앉았던 미군 관제사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다 뒤로 물러나는 거야. 그리고 이 남자한테 눈짓을 해. 레이더 앞자리에 앉으라는 거야. 자,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? 아무나 앉는 자리가 아니에요. 이 자리에 앉는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대한민국 영공을 이 남자가 책임지고 한다. 그렇지. 그 얘기야.